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니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리거나 어린 시절이 있었거나 여기 모인 사람 역시 주니어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시니어라는 수식어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움의 성장을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재밌더라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막 웃고 깔깔대고 막 아우 힘들고 나간 거 아주 그냥 대장배 내도 숨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유겜미 셀럽스쿨입니다. 이분들은 주니어 때 가졌던 꿈을 실현해보려는 무한도전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직업들도 다양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사업가도 있고요. 학원 원장님, 카페 사장님. 하지만 대부분은 전업주부들입니다. 이곳에서 각자 어린 시절 꿈꿨던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도전해보려는 것이죠. 이분의 연세는 70을 훌쩍 넘으셨고요. 유명 화가로 일하고 계시면서 지금은 당당히 시니어 모델로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꿈이 디자이너와 모델이었어요. 이곳에 야매주부 모습도 보입니다. 어? 남편 성국현 씨도 있네요. 야매주부 오미연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오른발, 왼발.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거겠죠? 야매주부는 배우로서 이룰 만큼 이루신 것 같은데 나무는 생애 절정이. 여긴 왜 또 찾아와 앉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워킹 수업은 왜 받는 걸까요? 동생인 제가 몰랐던 또 다른 꿈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기록지만 좀 길었다면 아닌가? 좀이 아니고 많이 길었다면 그렇다면 패션 모델이 꿈일 수도 있겠네요. 키 클 것 같아. 앞으로 5cm는 클 것 같아. 이곳에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어울려서 좋은 옷이 아니라 강의하시는 분은 KBS 아나운서시고요. 어떻게 죽을까 시작을 해서 이분은 코미디언이고요. 근데 예능인은 하루도 쉬면 안 돼. 이분도 코미디언이시네요. 몸에 배 있고 나이가 조금 먹다 보면 이분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뭐가 좀 화려하죠? 저기 수염난 아저씨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죠? 시니어 모델 김칠두님 맞습니다. 이분은 유겜미를 출범시킨 박지희 대표입니다. 지난 수년간 100여 명의 시니어 모델을 발굴하고 패션 모델, CF 모델, 드라마 배우로 출발시키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셀럽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총 12회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최종 시니어 패션쇼를 통해 모델 수업의 수료를 마치게 됩니다. 시니어 프로그램은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이 되는데요. 크게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드라마 연기를 배워보는 드라마 연기반이 있고요. 말은 문장으로 확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데 지금 토막을 치고 있어 전부 다. 밤새고 해야 돼. 밤새고 맞춰가지고. 녹음해보라는 거. 촬영까지 거의 매일 만나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하는. 아 지금 보니까 야매주부께서 셀럽들의 연기 수업을 해주시는군요. 이곳을 졸업하면 유튜브 웹드라마에 직접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클래스는 패션 모델이나 CF 모델로 진출하는 셀럽 모델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셀럽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네. 괜찮겠어요? 네. 네. 자, 기분 좋은 걸로. 네. 요, 네. 시작.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이 넣으면 볼륨이 살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잡아당긴 상태에서 라인을 샤프하게 빼주시는데 아마 이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삶으로 살다 시니어로 만난 동년배 친구들의 푸근한 여유와 같은 목표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 순간들이 더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아, 오늘 유겐미에서 우리 속초로 1박 2일 이거 단합대회인가? 아름다우시다, 직접 봐도. 이날은 함께 공부하는 셀럽 5기 기수의 단합 시간이기는 하지만 임원진도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5기의 고모님이십니다. 여기 모인 초짜 모델들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연예활동에 함께할 동료가 생겼고 사회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많은 도움과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남들 식사 중에 뻘쭘히 앉아있는 이 남자, 야매주부의 남편 성국현 씨는 이곳에 왜 앉아있는 걸까요?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모델보다는 주로 거의 여성분들이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그러니까 일단 내 몸 전체에 밸런스가 안 잡혀져 있었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걷는데 균형 이런 거 정도의 균형 감각이 없었나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온 이제 그 원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워킹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러니까 첫째 어떤 생각이 확 바뀌어졌냐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해서 또박또박 걷는다. 이 나이에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게 이렇게 교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렇다면 세상 바쁜 야매주부 오미연은 왜? 그냥 뭐 어렸을 적에는 저 모델을 해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니어는 키가 작아도 된대, 뚱뚱해도 된대, 뭐 여러 가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아가지고 일단은 자세가 잡혔다기보다는 정신이 잡혔어.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러고 있다 아침 이러면 돼. 또 갑자기 아무렇게나 이렇게 걷다가 아참 이쁘게 걸어야 되지 모델처럼 짱짱짱짱 혹시나 여기서 정말 뛰어난 모델이거나 뛰어난 연기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발탁된다면은 프로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곳보다 좀 빠르지 않을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면요, 유개미 셀럽스쿨은 주식회사 호박덩쿨의 자회사입니다. 그럼 호박덩쿨은 어떤 회사냐? 이분이 회장님이시고요. 드라마 파리의 여인, 아내의 유혹, 가문의 영광, 뮤지컬 사랑했어요를 제작한 제작사의 대표이십니다. 그럼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도 호박덩굴의 신병철 회장께서 발굴하시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음 달에는 저도 한번 유개미에 도전을 해볼까 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아유, 또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가 막 들려. 올해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유개미 시작할 때 초심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정말 셀럽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1년 프로젝트를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또 올해는 대기업과 조인해서 미인대회도 하나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연기반을 더 활성화시켜서 시니어 웹드라마 쪽에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왔던 연예계 생활. 누구나 셀럽이 될 수 없고 유명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도전이란 단어가 젊은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지금 50살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60살로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70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80살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워하는 연배입니다.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게 되지만 이미 늙어버린 우리는 젊은이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델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교회 다니고 집에 살림하고 20살에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네, 지금 재밌게 삽니다. 제가 막 끼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전 또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갖고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요. 몸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내가 오히려 그냥 혼자가 되는 스타일. 싫은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다 이제 이래 썼었는데 이제는 내가 모델이다. 누가 나를 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내 스스로가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모델이지. 흰머리에 당당한 야매주부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시니어로 당당하게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시니어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